정상회담 방문단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포함됐습니다. 최 지사는 동계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2년간 개최했던 국제 삼보대회를 올해 갑자기 취소하자 대한삼보연맹은 물론 국제연맹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강릉시와 동해시, 평창군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개발 계획을 마련합니다. 강릉시의 6개 학급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유치원 부지 매입비가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